자, 이제 오늘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제도예요. 예. 공인중개사제도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제도에서는 대부분 이제 판례가 좀 많이 나오니까 판례는 뒷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한장 넘어가세요. 54페이지부터 보세요. 54페이지부터 보면은 공인중개사 시험 일반에서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옵니다. 그 시험 시행 기관. 이 공인중개사자 시험을 누가 시행하냐?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이죠. 그리고 시험 시행 기관의 가장 높은 사람을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구냐? 예, 원칙은 시도지사죠.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이 또는 광역시장이 또는 도지사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는 거예요.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심의위원회 공부했죠? 심의위원회에서 네 가지 사항을 심의하는데 그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을 시도지사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라는 의결이 있으면 시도지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만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치는 것이지.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 이때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일 수도 있고 장관일 수도 있는데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은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장,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기로 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시험에 관련된 업무를 전부 처리합니다. 즉 시험을 언제 볼지, 시험 공고하는 일부터 또한 출제위원을 임명합니다. 출제위원을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도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시행을 하는 것도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고, 시험이 끝나면은 누가 합격하였는지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는 일까지 여기까지를 시험 시행기관장이 합니다. 근데 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자기들의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하청 줄수 있어요. 즉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을 다른 기관에 하청 주면서 너희들이 시험 공고해라. 너희들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해라. 너희들이 대신 시험을 시행하고 너희들이 대신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라. 요런 일을 하청 줄수 있어요. 누구한테 위탁할 수 있냐면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지금 현재 세 기관이 있습니다. 일단 공기업에 하청을 줄수 있어요. 또는 준정부 기관에다가도 위탁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학교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업무를 위탁을 했으면 위탁 받은 기관이 대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합격자가 나왔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자에게 교부하고 자격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주세요라고 재교부 신청을 하면 자격증 재교부도 누가 하고, 또한 자격 취득한 사람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되면 자격을 취소하는데 자격 취소 처분을 누가 하느냐? 자격증을 교부하는 일부터 자격 취소 처분까지는 전부 다가 이거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만일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다면 시도지사가 이와 같은 일과
이와 같은 일을 다 하는 것이고, 만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공고부터 합격자 결정 공고인 일까지만 하고,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취소 처분한 일까지는 시도지사 간다는 차이점을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해보면 응시자가 나와요.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응시할 수가 있고 누구는 응시할 수 없느냐, 요거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응시 제한이 없어요. 응시 자격의 제한을 원칙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면,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등록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금치산자라 하더라도, 한정치산자라 하더라도, 파산자라 하더라도, 전과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응시 자격이 없어요. 즉 응시 자격에 대한 제한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누구냐면 전제적으로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합격했는데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또 딸 수는 없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응시 자격이 제한이냐,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교재 54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부정행위자 했어요. 그래서 적발됐어요. 그래서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어요.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즉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무효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사람은 5년간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뿐 즉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시험 무효 처분을 한 시험 시행기관장은 요 무효 처분 받은 사람 이름이 A라면 요 사람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체 없이 무효 처분한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지체 없이 무효 처분하고 나서 지체 없이 통보해주라 이래요. 두 번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무효 처분 받은 사람은 뿐만 아니라 엔드 3년간은 중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어요. 따라서 3년간은 중개 보조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무효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하고 나서 5일 이내에 이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 이름이 B라면 이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요 B가 3년간은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5일 이내 자격 취소 처분하고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and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도 해줘야 돼요. 3년간 시험장에 오는 거 막으라고 구분을 해서 꼭 알아두세요. 시험 못 볼 수, 시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시험 무효 처분 받은 사람과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자인데, 무효 처분 받은 사람은 5년간,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은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무효 처분 받았어도 즉시 중개 보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무효 처분 받은 사람은 3년간은 중개 보존도 될 수 없다. 시험 무효 처분한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 알려주라. 근데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자는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도자에게 통지하라. 이런 차이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55쪽에 공인중개사 시험인데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험을 시행하는데,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당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이 배출됐다더라면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것만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교재 57쪽 양가로 8번 시험의 응시와 양가로 9번 응시 수수료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려면은 먼저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돼요. 응시 원서는 서식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리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데 누가 제출하냐? 누구한테? 시험 시행 기관장에게 응시 원서를 제출해야 돼요. 응시 원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응시 수수료도 납부해야 돼요.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 응시 원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응시 원서를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나중에 응시 의사를 철회해요. 응시 의사를 철회를 만일 하게 되면, 즉저 시험 안 볼게요라고 한다면 납부한 이 응시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돼요. 응시 수수료를 반환을 받는데 반환을 누가 해주냐? 시험 시행기관장이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반환하는 그 기준이 다섯 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과오납했어요. 실수로 더 냈다 이거죠. 그럴 때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반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시험 시행 기간에 귀책 사유로 인하여, 즉 시험 시행 기간에 잘못하여 응시를 못했다면, 시험 장소를 잘못 공고하여 시험을 못 보게 했다면 이때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이때는 전부를 반환하는데 요 과오납했을 때는 과오납한 금액만 전부 반환하는 건 반면, 시험 시행 기간에 기책 사유로 해서 응시 못했을 때는 납부한 수수료 전체를 다 반환해야 된다는 차이점이에요. 전부지만 과오납할 때는 과오납한 금액만 전부. 귀책 사유로 해서 시험 못 봤다면 낸것 전부.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보통 열흘 줍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면은 8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접수 기간 중에 응시 수수료도 냈고 응시 원서도 내야 돼요. 근데 접수 기간 중에 이때 응시원서 접수하고 응시서도 냈는데 이때 응시를 철회했어요. 시험 안 보겠습니다. 응시 의사를 철회했어요. 접수 기간 중에 취소했어요. 이럴 때는 납부한 거 전부 반환해야 돼요. 근데 응시원서 접수 기간 마감일이 바로 8월 15일인데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요 사이에 접수를 취소했어요. 취소했다 이겼죠. 접수를 취소했어요. 접수를 취소했어요. 이럴 때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즉 납부한 거의 60%를 반환해야 돼요. 근데 시험 보는 날이 만일 시험 보는 시험 시행일이 이날이 시험 시행일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10월 28일 날이 되겠죠. 근데 시험 시행일 10일 전, 10일 전, 요 사이에 접수를 취소했어요. 요 사이에 접수를 취소했어요. 요 사이에 접수를 취소했을 때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즉 50%를
반응해야 되죠.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58쪽의 합격자 결정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59쪽 합격자 공고와 자격증 교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험에 응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 이 사람이 이제 응시했죠. 응시했어요. 그럼 1차 시험 합격 해야지만 2차 시험 합격을 인정해요. 60점 이상이 합격이죠. 그러면 합격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공고하겠죠.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이.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장이 누가 합격했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합격자 결정하고. 만일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누가 합격했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합격했다는 것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 자격증 교부는 무조건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해요. 만일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으면 시도지사가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고, 자격증 교부도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격자를 결정해서 공고하지만 자격증 교부만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 말이죠. 한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 수수료는 또 내지 않습니다.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줍니다. 이때 자격증을 교부할 때 시도자는 자격증 교부 대장이라는 장부에다가 자격증을 교부한 사실을 기재를 하고 자격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 자격증 교부 대장은 장부예요. 그래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 또는 못 쓰게 되었다면, 즉 훼손됐다면 다시 주세요라고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교부 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다. 재교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자격증을 재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자격증을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재 65쪽 보면은 자격증에 대여 등 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증을 자격 취득한 사람이 만일 C라는 사람이라면 이 C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자격증을 받았으면 이 자격증을 사용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장롱 자격증, 저처럼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격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거죠. 자격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C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D라는 타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해도 안 되고, 자기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를 해도 안 됩니다. 자격증의 대여라는 것은 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자격증을 사용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자격증 대여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일을 하게 되면 이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처분 받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도 받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받습니다. 또한 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양수받은 사람은 본래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 취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격 취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은 받습니다. 그러면 성명 자격증을 양도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처분도 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도 받고, 자격증을 양수되어 받은 사람은 자격 취소의 대상은 아니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의 대상은 된다는 것이죠. 아,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서도 안 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으면은 이 씨는 이제 자격취소 처분을 받으면, 만일 자격취소 처분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면 자격취소 처분 받은 씨는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또 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돼요. 7일 이내. 근데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만일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 또는 못 쓰게 되었을 때는 이때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납하지 못합니다. 라고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잃어버려서 반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만일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거를 하지 않은 이 자격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C는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C는 3년간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격서 처분받은 이 씨는 3년간은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은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년간은 보조원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또한 자격취소 처분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했죠. 시에 대해서. 그래서 자격취소 처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그럼 자격취소 처분한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격취소 처분하고 나서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자격취소 처분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 자격취소 처분받은 시가 3년간은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보고 통지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죠. 요거는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다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넘어가면은 큰 2번 공인중개사 명칭 등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그 밑에 판례는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으신 거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면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중개업사무소 등록. 그게 바로 교재는 7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방법은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줄여서는 그냥 등록이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에 대해서는 최소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러면은 이 등록에 대해서 한번 이론을 또한 시험에 나오는 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72쪽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제3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등록 등의 결격 사유. 등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어 중개업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미성년자는 미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성년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와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미리 취득해 놓을 수 있지만 금치산, 한정치산에 대한 취소 선고 받을 때까지는 중개업계 못 들어와요. 파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습니다만 복권되어야지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어요. 전과자,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석방되고 3년 지날 때까지는, 즉 3년간은 중개업계 못 들어와요. 3년 지나지만 중개업계 들어올 수 있죠. 이런 결격사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 10조에서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총 12가지 사유를 했는데, 12가지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야 이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개공이 되는 방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인데요. 요 등록에 대한 내용을 먼저 공부합니다. 등록에 대해서는 교재 7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양가로 4번 등록 신청자 및 등록 관청.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74쪽부터 볼까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등록 신청자는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누구에게 등록을 해달라고 시작해야 되냐? 등록 관청에다가 등록을 해달라고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인 중에서 모든 자연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인 자연인에 한해서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인 자연인은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인 자연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 근데 법인 중에서도 모든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을 갖춘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란 결국은 중개업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법인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법인. 이때 중개법인은 우리나라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중개법인이건,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 즉 외국법인이건, 외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하는데, 요 같은 외국법인도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같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법인은 중개법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법인에서 중개는 생략하고 그냥 법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 등록을 할수 없다. 이중 소속도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 등록을 할수 없다는 것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 소속을 할수 없다. 그 말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사원임원, 개공, 모든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라면 이미 등록까지 한 공인중개사를 우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이분은 등록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중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등록할 수 없어요. 이중 소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등록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란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그냥 자격만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공인중개사를 의미합니다. 자격만 갖고 있을 뿐 전혀 중개 업계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구조 2항에서도 공인중개사 가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법인에 한해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등록 신청자는 매년 시험 나오니까 알아두는데 공인중개사 가려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가로닫고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걸 반대로 바꾸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뜻과 같은 거죠. 네. 등록 신청 제한은 뭐 여러분이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알아두면 되니까 또한 아무리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등록 등의 결격사유자 즉 미성년자 전과자 결격사유자도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 아무리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과 법인으로서 우리나라 법인 외국 법인이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냐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구조에서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해놓고 이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만일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이라고 한다면 동작구청장한테 등록 신청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그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경우만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주변에서 볼 텐데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사무소 두게 되면 구리시에는 구가 없으니까 구리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경기도 화성시 제부리에 있는 지역에 중개사무소 두게 되면 화성시장에게 등록신청이죠. 화성시는 구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같이 시에 구가 있다면 구청장인 동작구청장한테 등록신청이죠. 부산광시 해운대구 장산동에 있는 건물에 사무소 두게 되면 해운대구청장한테 해야 돼. 해운대구청장. 부산광역시라는 시에는 구가 있으니까. 또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중개사무소 두게 되면 일산구청장한테 등록신청해야죠. 일산 경기도 고양시에는 일산구라는 구가 있으면 일산구청장에. 그래서 구가 설치된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제주시가 있는데 구가 없어요. 그럼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동에 사무소 두겠다면 서귀포시장 구가 없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에 중개사무소 두겠다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세종시에는 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경우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경우에 한해서만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이 등록관청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중개사무소를 뒀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사무소를 옮겼으면 마포구청장으로 등록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되는 절차를 이제 보겠습니다. 교재 75쪽. 등록 절차는 요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해달라고 시작하는 게 바로 등록 절차예요. 그럼 등록 절차가 뭔지 그게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등록 절차에서 등록 기준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는 절차, 즉 개공이 되는 절차는 요런 과정에서 개공이 됩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신청인이 있죠. 등록 신청인이 누구냐? 놀고 있는 공인중개사,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우리나라 법인이건 또는 외국 법인이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이 등록 신청인이 등록 신청하려면 등록 신청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등록 기준을 갖추는 거예요. 등록 기준을 구비한다 이거예요. 등록 기준은 대통령 령에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규정된 등록 기준을 갖춰야지만 그때서야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등록관청에다가 저를 개공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다가 이 등록 신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거죠. 그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주는데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이런 걸다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주려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에 등록 기준 갖췄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주는 것을 등록 처분이라고 합니다. 등록 취소가 아니라 등록 처분.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이 하는 행위를 처분이라고 하는데 개공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등록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등록 처분해주면 그때서야 등록 신청인은 개공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개공이 됐다 해서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개공은 즉 등록을 한 자는 개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이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인장 등록이고. 근데 이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을 할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보험도 가입해야 돼요. 즉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일 등록 신청인이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했다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해 주는 것이고 법인이 등록을 신청했다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주는데 이를 등록 처분이라는 거예요. 등록 처분 받았으면 인장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은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은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 거예요. 몇년몇월 며칠부로 등록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직인을 찍어서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럼 이 등록증을 어떻게 하냐?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를 해야 돼요.
계시 이런 걸다한 다음에 다 했으면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중기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중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캐시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으로 등록이 이루어지고 업무가 시작되는데 이때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받았으면 며칠 이내 등록처 보내줘야 되냐면 7일 이내에 개공으로 등록해주고 당신 등록됐다라고 서면으로 당신 개공됐어라고 통지도 해주는 거죠. 그럼 등록 통지 받았으면 개공된 것이고 개공이 되고 업무를 언제 개시해야 되냐? 개공으로 등록되고 나서 업무는 최소한도 업무 개시는 등록하고 나서 네, 3개월 이내에는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중에서도 등록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요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76페이지 있어요.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은 전제 조건은 당연히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and 중개 업무에는 종사하고 있지 않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가치에 대한 등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은 한 문제를 여기서 내요. 첫 번째는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교육은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 교육이지 직무 교육, 연수 교육, 예방 교육 이런 다른 명칭이 나오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만 실무 교육을 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과거에 개공으로 등록했다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신청한다든가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한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다면 이런 사람은 실무교육 면제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건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중개사무소 건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적법하게 건축이 완료되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 불가능한 건물인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확보해야 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곧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예정 건물은 가능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어떤 건물? 준공 검사라든가 준공 허가를 받은 건물 또는 사용 승인 또는 사용 허가 등을 받은 건물 이런 것들은 곧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예정 건물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수 없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확보해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확보할 때이 중개사무소 확보의 방법은
등록 신청하는 자기 소유 건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즉, 자기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또는 타인 소유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타인 건물이지만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전세를 하여, 또는 임차를 하여, 또는 사용대차를 하여, 그 밖에 기타 등등으로서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동 사용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아도 역시 승낙을 받아도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건물로 확보해 드리는데, 이러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이 건물이 중개사무 용도, 중개업을 할수 있는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중개사무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도는 공법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나 일반 업무시설 말하죠. 그래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 업무시설 이러한 용도의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인 주택 이런 공장 이런 데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면 등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등록 기준을 갖춰야지만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7일 내 등록도 해주고 당신 몇년몇월 며칠부로 등록이 됐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럼 바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신청할 때 이미 인장 등록을 했다면은 또 인장 등록할 필요는 없고, 등록 시작할 때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이 개공에 대해서 6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되는데,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가입해서 등록관청에 다 보험 가입했다라고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록증을 받아요. 근데 업무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미 등록은 돼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등록해 준 것을 등록관청이 다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등록증을 받았으면 등록증을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하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무소에 등록증을 개시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을 했다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면은 개공이 된 건데, 개공이 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는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업무 개시예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어떠냐? 법인이 등록을 할 때는 어떠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지만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 기준을 확인해서 7일 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해주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해주고,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했으면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도 하고 보증 설정도 하고 등록증 걸어놓고 3개월 이내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데,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같이 될 등록 기준은 어떤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요거는 여기부터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공부했고, 다음 주부터는 교재 76쪽 밑에서 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반가로 1번,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의 등록 기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까요? 고맙습니다.